이달 초 이상한 고소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이 박철원 전 장관의 일가족 8명이 한 대학 교수 가족 6명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횡령했다는 돈은 자그마치 176억 원. 박철원 씨는 교수 가족 외에도 전 보좌관과 고등학교 동창이 자기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수백억에 달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돈이고 왜 논란이 일고 있는지 김종우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박철원 전 장관이 정계 은퇴 8년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대학 교수 K씨에게 거액을 횡령당했다는 소문을 해명하기 위한 자리. 박 전 장관이 K교수에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무려 176억 원입니다. K교수를 만나기 위해 학교를 찾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휴직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 아세요? 아프셔서 안 나오신다고요? 아, 아프셔서 안 나오신다고요? 서울의 한 국립대 무용과 교수인 K씨는 탁월한 중견 무용가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냥 수업 잘했어요. 수업도 잘하고, 네. 무대도 잘 만들어가고, 애들도 잘 지키고, 네. 뭐 그런 가르침이 있고, 네. 그런 쪽으로는 저는 아주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98년 여름, 문학의 인사의 소개로 알게 됐다는 두 사람. K교수는 박철원 씨가 주최하는 각종 문화 행사에 참석해 공연하는 등 특별한 친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국장이라는 분이 뭐 대국 분이셔요. 그분이 박철원 후원회도 하고 하셨나봐. 그분이 전화를 한 통화 해줬어. 처음으로 그냥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만났어요. 만났고 그 후로 이제 선생은 박철원 장관이 그 쓰는 걸로 뭐 포럼인가 뭔가에 필요했어. 하고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겠죠. 한번 벌써 이렇게 흉내 나기 전에 무용계는 사실 1년 전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철원 씨가 공연장에도 많이 오니까 막 공연장에 많이 오니까 이제 감 잡은 거지 본인이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2001년 박철원 씨는 K 교수에게 돈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에 하여튼 그 바위 돈을 망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돈을 막 흥청망청 물수박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도 뭐 처음에 저 성남 하남시에 그 또 많이 리트트에 살았다고 바가지도 망치면서 아파트도 사고 뭐 금방 또 옮기고 큰 평수로 빌모트라는 뭐 이름도 아주 복잡하던 빌라인데 복수층이에요. 복수로 쓰는데 하여튼 뭐 초호화폰은 뭐 그렇게 갖다 놓고 명품으로 다 치장해 놓고 살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은 아무튼 면책에 치겠죠. 그게 좀 눈에 보였나요? 어떻게? 눈에 좀 안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외식도 타니 뭐 타니 학교 돌아차니 바꿨니 말하니 자꾸 얘기를 하는 거겠지. 너무 좀 화려한 뭐 BMW 비싼 거 큰 거 뭐 이런 거 사고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차가 두 번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요거 좀 뒤에서 많이들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가방을 잃어버렸던 일이 기사화될 정도 분실액이 6천만 원에 달해 경찰도 놀랐다는 겁니다. 176억의 행방과 소유권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박철원 씨는 돈 관리를 맡았던 K 교수가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K 교수는 연인 관계였던 박철원 씨의 애정이 식어 살 길을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돈은 은행장이던 친구가 10년 넘게 관리해온 것. 그러다 이자를 더 받아오는 K씨에게 넘어간 겁니다. 아, 당신은 왜 5%밖에 안 주느냐. 교수는 7% 줬는데. 그러니까 아유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러면은 네, 자기가 돌려주라고. 애한테 다 돌려주라고 그러더라. 그는 박철원 씨의 자금 조성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계좌 등 관련 자료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어떤 뇌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같으면 대기업의 뇌물을 받으면은 그 대기업의 가족 명의로 통장을 터주는 거예요. 어? 그 뭐 아무 이름도 무명의 이름이라고. 그 2억씩 3억씩 이제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 명의를 이거 네 가족들을 명의로 바꿔달라.
그런 통장들을 들고, 들고 와가지고. 문제의 176억이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짙어가는 가운데 또 다른 비자금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박철원 전 장관이 직접 기록했다는 수백억 대 비자금 내역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사람은 박철원 씨가 정무장관을 맡았을 당시 보좌관이었던 김호규 씨. 박철원 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비자금 관리 기록입니다. 수억 원씩 각종 명의로 계좌를 관리한 내역이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10년 동안 관리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660억 원. 비자금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나왔고 불법 자금이므로 철저히 세탁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철원 씨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허황된 거짓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그 저 상급자가 밑에 그 보좌관이나 사람한테 할 때 이거 불법 자금이니까 서너 차례 세탁해서 뭐 차명으로 하라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김호규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잘 그 관리해가지고 현금화해가지고 네. 예, 주변에 친인척 이름으로 가차명을 하라 그런 말씀을 계셨습니다. 예, 단지 저는 자금을 박 전 장관부터 받아서 어떻게 하라 그런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돈들이 개인들한테선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고종사촌으로 육공의 황태자로 불린 박철원 씨.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무 제1장관과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560 시절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러나 권력도 잠시 YS 정권이 들어선 직후 슬롯 머신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합니다. 노태우 정권 말기 YS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자기는 뭐 몸이 아파서 그 좀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출국한 사람입니다. 노모께서 김호규 씨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8순을 훌쩍 넘어서셨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박 전 장관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몸을 해외로 피했고 그래서 처리했습니다. 그 사이 돈 관리에 문제가 생겨 100억 원을 손해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철원 씨는 김호규 씨가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때 정치적 뜻을 같이 했던 두 사람, 지금은 돈 때문에 폭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자금 때문에 아주 쓸모없이 돼버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15년의 이 질곡을 제가 빨리 벗어버리고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정말로 자유로운 몸으로 다시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있습니다. 숨어있던 돈은 100억 원뿐만이 아닙니다. 친인척 명의로도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박철원 씨 부부가 친인척과도 거액의 소송을 벌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명의로 관리하던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옛날에 심지어 뭐 우리 큰 누나 집 식모 이름으로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정도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 이름만 빌리가. 여하튼 사람만 보면 주민등록증 달래가 동생명이 들어가요. 처남 명의로 관리되던 계좌 내역. 4억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쪼개진 108개 계좌에서 156억 원을 입출금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 이름으로 그때 한 40몇 억을 했어요. 재정을. 그 정도는 기억해. 우리 동생은 자기는 뭐 저 처갓집 이름으로 70억이 저금돼 있더라고. 뭐 그랬었더라고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하면 뭐 보통 뭐 억씩 갖다 준다 합니다.
엄마 대단해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엄마 사람들이 막 줄을 서요. 줄을 서 아무 얼굴 안 빌라고. 93년 국회의원 당시 박철원 씨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당시 신고액은 25억 원. 2000년까지 20억 원대의 재산을 유지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언제였어요? 2001년도인가? 네.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걸 해소를 하는 거예요? 2001년도에 해소해 갔으니까 한 10년간 그렇게 했다고 봐야지. 94년도부터 했으니까. 그걸 고소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고소를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오히려 그때 제가 고소해버렸더라면 참 오늘 이 시점 이런 상황이 안 생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고소하지 말라고 저를 긋고 말리셨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아마 그 공소시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닐까 이런 추측이 듭니다. 정치 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면 3년, 뇌물이라고 해도 10년,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습니다. 여러 계좌로 나눠서 돈을 관리하며 박철원 씨는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1년에 4천만 원 이상 되면은 그 종합 과세가 나온다고요. 각자마다 다 4천만이 안 되도록 나눠 가지고 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국세청에서 이런 걸 갖다가 그 해야 돼요.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 탈세 세금 포탈이에요. 그게 이제 당부 사항이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세금이 안 나오도록만 하라. 어? 그렇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차명 계좌를 나중에 다 정리를 안 하고 운영했다는 것은 내가 잘못이고 또 내가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치를 하면서 공직 생활하는 동안 단 한 건도 뭐 무슨 청탁의 대가, 뇌물성의 무슨 금품을 받은 일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당한 부의 축적 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정성처럼 번 것이 아니라 만약 개같이 벌었다라고 하면 어쨌든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이고요. 변명하거나 함구하거나 아니면 이 손가락을 다른 사람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비자금이 아니라면 돈을 떼이면서까지 차명을 유지한 이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데요. 이 출처도 불분명한 전 권력 실세의 돈 수백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송사. 바라보는 서민들로서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간 몇 차례 박철원 씨의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부정축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그 실체를 밝혀서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전직 대학 교수가 자신의 재임용 탈락 관련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서 석궁으로 현직 판사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석궁 테러로 알려진 이 사건의 항소심 공판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김보슬 PD, 김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고 하는 중형이 선고됐다고요? 예. 판결이 내려지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형량이 너무 중하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 의혹들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석궁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1심과 같은 4년 실형이 선고되자 시민단체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런 법이 어딨어! 법인 마누나 배 평등하다고 해놓고 이게 평등한 거냐? 아, 과학수사! 과학수사가 뭡니까? 과학수사가! 정의로운 법의 이름으로 그날의 진실은 다 밝혀진 것일까?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다. 이 대학 교수와 쏜 석궁에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를 살해할... 사건 초기, 언론과 수사당국은 일제히 이 일을 사법부에 대한 석궁 테러로 보도했다.
김 교수는 계획적으로 석궁을 들고 가 판사를 향해 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 중 각종 의혹들이 불거졌다. 김 교수가 고의로 석궁을 쏜 것이 아니라는 증거와 주장이 제기됐다. 그 박 교수가 입고 있던 와이셔츠, 그 런님과 조끼 사이에 입고 있던 하얀 와이셔츠가 전혀 혈흔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자연법칙적으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우리는 감히 증거 조작이라고까지는 그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지만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화살로 사람을 쐈을 때 그 화살에 피가 묻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피가 묻은 화살이 현장에서 있었던 모든 화살이 전부 수거가 됐는데 거기에 있던 화살 중에 어떤 것에도 피가 없다고 하는 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화살로 상해를 했다는 거냐. 이제 그게 당장 이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직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석궁 테러 사건.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사건의 피의자 김 교수를 만나 당시 정황에 대해 물었다. 1차 얘기를 했지만은 신랑이 중에 우발적으로 발사된 거라고. 담배는 하시고 안전장치는 풀지 않으셨어요? 농식에 특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당시 민주당직원한테 권리였을 수도 있고. 조준하셨습니까? 조준은 안 했어요. 그거는 100% 확신해요. 김 교수는 사건 초기부터 동일한 주장을 해왔다. 2007년 1월 15일 저녁, 그는 박 판사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교수 재임용 관련 항소심 재판 기각 사유를 물으려 했다. 석궁은 가져갔지만 박 판사를 겨누지 않았고 신랑이 중 화살이 우발적으로 발사됐다고 주장했다. 소지한 것만이 만약에 그게 위법하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벌을 받는 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쏘지 않았는데 쏟다고 하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는 얘기를 저도 하거든요.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 흉기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그 처벌은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가족으로서. 근데 그 외 거는 법대로 밝혀달라는 거죠. 저는. 쏘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달라질 수 있죠. 물론 그랬을 때 이제 협박은 성립이 될 수 있어도 폭행이나 상해는 성립되지를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박 판사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김 교수가 미리 화살을 장전하고 안전장치를 푼 석궁을 겨누어 주저함 없이 박 판사를 향해 석궁을 발사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화살에 맞은 후 김 교수와 실랑이를 벌였고 곧이어 아파트 경비가 와서 이를 말린 것으로 인정했다. 누구의 증언이 사실일까? 그 진실을 가려줄 단서는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이다. 하지만 이 증거물을 둘러싸고 의혹만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박 판사는 속옷, 내복, 와이셔츠, 조끼, 양복을 차례로 입고 있었다. 화살에 맞아 상처에서 피가 나면 먼저 속옷부터 차례로 피가 스며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증거물로 제출된 와이셔츠의 상처 부위에만 혈흔이 보이지 않았다. 피가 와이셔츠를 건너뛰고 조끼까지 스며드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피지수첩은 법원에 보관 중인 증거물로 제출된 의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박 판사가 가장 안에 입은 속옷에는 배 부위에 분명한 혈흔이 남아있다. 그 위에 입은 내복에는 신랑이 중 다쳤다는 팔꿈치와 배 부위에 혈흔이 있다. 하지만 와이셔츠에는 팔꿈치에만 혈흔이 있고 배 부위는 깨끗했다. 그리고 조끼에는 다시 배 부위에 혈흔이 나타났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 이상한 증거물을 놓고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진짜 화살 맞은 거 맞아요? 그러게요. 변호인 측에서는 진짜 판사가 피를 흘린 것인지 아니면 돼지 피를 뿌린 것인지 알아보자고 했는데도 재판부는 혈흔 감정을 하지 않겠다는군요.
사건 직후 국과수는 경찰이 의뢰한 증거 의류의 혈흔 검사와 DNA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와이셔츠의 배 부위에는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의류의 혈흔이 동일 남성의 피란 사실만 확인하고 박 판사의 피인지는 검사하지 않았다. 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서 나온 피였고 그 당시 그 옷을 누가 입고 있었다라면은 혈액하고 그 피하고 그 동일한 유전자인지 이거를 혈흔 감정해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혈흔 감정 신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각을 했고요. 2007년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이 혈흔 감정을 의뢰하자 재판부는 이렇게 답했다. 상식에 맞게 재판합시다.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다시 DNA 감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정도 혈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방법이 적절해 보이지 않고 따라서 감정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기각하겠습니다. 판사가 그 유죄 확신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유죄 확신이 있으면은 피고가 주장하는 걸 다 들어주면 되거든요. 혈흔이 박 판사 이제 확인해 보자. 그럼 그거 이제 감식을 변호사 공식 요청을 했거든요. 그럼 그 혈흔을 하고 또 실제로 피를 뽑지 않아도 되거든요. 유전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하면은 검증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납득을 하게 국민도 납득을 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라든지. PD 수첩은 취재 중. 혈흔이 사라진 이유에 대한 뜻밖의 증언을 들었다. 사건 당시 몸싸움을 말렸던 경비를 통해서였다. 박 판사는 사고 직후 집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갔다고 한다. 그 사이 그의 어머니는 피 묻은 셔츠를 빨았다고 증언했다. 옷을 이렇게 보니까 안 벌건 피가 손바닥에 이만큼 묻었어요. 와이셔츠에. 더러워서 보기 싫어가지고 당장 빨았어요. 그래서 빨았다고 참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원성을 많이 듣고 있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당장 비누로 빠니까 하얗게 됐지요. 이 증언이 사실이어도 이상한 점은 남아있다. 와이셔츠의 팔꿈치에는 피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빨았다는. 그럼 빨았으면은 그러면 이걸 빨았으면 그러면 요 부분은 왜 안 빨았을까요? 요 부분은 또? 응? 응? 요것도 같이 빨아줬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참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눈으로는 혈흔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국과수에서 실시한 혈흔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세탁을 하면 혈흔 검사에서도 검출되지 않는 것일까? 서울대 법의학 실험실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했다. 혈흔 검사에서 대중적으로 쓰이는 블루스타 시약을 사용했고 이 약은 피가 2,000분의 1로 희석되어도 혈흔을 검출할 수 있다. 증언처럼 비누로 깨끗이 손빨래를 한 후 시약을 뿌리자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 손빨래 특히 또 비누, 세탁비누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아무런 지금까지는 뚜렷한 그 자료가 없어서 몇 퍼센트다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혈액 성분이 남아있다면 손빨래를 했더라도 검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혈흔이 완전히 사라진 와이셔츠. 이를 두고 사회 일각에서는 다른 옷의 혈흔도 박 판사의 피가 아니며 옷의 화살 구멍도 조작됐다는 설까지 떠돌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 의혹을 잠재울 어떤 검증도 하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범행 직후의 시점에서 와이셔츠의 혈흔이 사라졌습니다. 피자국이 전혀 없던 깨끗한 옷에 피를 묻혀서 증거를 제출한다는 것은 피고인을 해하려는 조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묻어있던 피가 사라진 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증거 조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혈흔이 있는지 없는지, 혈흔이 사라졌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는 요즘 이건 국민 학생들도 도저히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러면 그 피가 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 피가 화살에 의해 가지고서 맞은 상처로 인해 가지고서 된 것이다라고 논리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셔츠 혈흔이 도대체 어떻게 사라진 건지 궁금하긴 한데 재판부 논리는 셔츠에 혈흔이 있건 없건 그것이 박 판사가 석궁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흔들 만한 증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혈흔이 사라진 와이셔츠 때문에 다른 증거들까지도 조작설이 퍼지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재판부 스스로가 이러한 의혹들을 해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요새 그 DNA라고 하는 DNA 검사라고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옷에 묻은 피가 박 판사 건지 아닌지 금방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재판부는 박 판사의 혈흔을 채취할 방법이 없다면서 거절을 했지만 유전자 검사는 모근이나 입안의 상피세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와이셔츠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고의로 석궁을 겨눠서 쏜 것인지 실랑이 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졌는지를 밝힐 중요한 단서들까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 경찰은 현장에서 김 교수의 석궁과 화살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박 판사의 아파트 입구에서 화살 3개와 석궁을 수거했고 아파트 안 계단에서는 김 교수의 석궁 가방이 발견됐다. 그 속에 사용하지 않은 6개의 화살이 있었다. 박 판사가 화살에 맞아 상처가 났다면 꽂혔던 화살에도 혈흔이 묻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과서의 혈흔 검사 결과 현장에서 수거한 화살에서는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다. 자기 그 복부에 박혀 있었다라고 주장했었던 부러진 화살이 있었다고 한다라면은 좀 이 문제는 좀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데 그 지금 압수된 화살촉 9개 어디에도 피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피도 안 묻어 있습니다. 당시 실랑이를 말렸던 아파트 경비는 문제의 화살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경비가 달려가자 박 판사는 그에게 가지고 있으라며 화살 하나를 맡겼다고 한다. 이만큼 있었고 이만큼 없어가지고 이만큼 있었어요. 요만치? 그러니까 이게 아예 날라갔었다고? 네, 뚜껑이라서 이게 없어요. 그 끝도 뭉툭했다는 거. 글쎄, 내가 볼 때 이게 뭉툭한데, 근데 그게 나는 내 생각에 뭐 이렇게 뭉툭하지 않았냐? 난 이렇게 얘기한 거지. 박 판사가 배에 꽂혔다고 주장하는 화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촉이 뭉툭하고 뒷부분이 꺾여 부러져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압수된 화살 중엔 그런 것이 없다. 박 판사도 부러진 화살에 대해 증언했다. 몸을 일으켜 세울 무렵 화살 하나를 잡았습니다. 화살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부러진 건 아니고 꺾여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 화살이 이렇게 변형이 될까? 낚싯대 때 재질이죠. 그 재질로 만든 화살대를 쓴 겁니다. 화살이 엉뚱한 식으로 날아가다가 뭐 전방에 딱딱한 데 맞았다든가 장애물에 부딪히면서 날아갔다든가 이랬을 때는 부러질 가능성이 없다고는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죠. 찌그러지고 화살 뒤쪽 부분은 부러져 있었고 그럼 이거는 강한 물체에 맞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화살 촉 끝이 그냥 쫙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죠. 부러진 화살을 나는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그거 보고 도저히 들어갈 게 아니니까 버려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단서인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박 판사에게 화살을 받은 경비는 그것을 화단 옆에 뒀다고 했다. 그렇죠. 근데 부러진 게 없고, 응? 똑같은 게 세 개가 있으니까는 다 부러진 게 없다고 내가 그랬지. 박 판사가 나한테 보내준 건 부러졌는데 이게 부러진 게 없고. 그지 경찰서에 가서 물어봐요. 경찰관한테 가져간 사람. 경찰의 답변은 의외였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없는 누가 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중력관이 그때 여덟 개 팀인데 사장님 지시가 비상 소지 같은 상태에서 조금 사장님이 보이는 사람을 정신과 협회 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사건을 하면 한계 반에서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너무 충분한 것으로 다 걸려나는데 누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이례적으로 4, 50명의 경찰이 투입됐다고 한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다. 현장에서 최초로 화살을 수거한 경찰관을 만났다. 저기에서 부러진 화살이 정말 그게 나왔느냐, 수거했느냐, 왜 그게 화살이 멀쩡하느냐, 쳐지지 않았느냐, 저렇게 저한테 그런 건 한 번이 전혀 없어요. 제가 한 것은 그 얘기했던 거 세 개, 조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한테는. 나중에 화살이 내려 있던 거. 그렇죠. 제가 그것밖에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지구대 경찰관이 화단에 놓인 화살을 수거한 것은 맞지만 그 중에는 부러진 화살은 없었다고 한다. 박 판사의 배에 꽂혔다는 부러진 화살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문제를 이렇게 결론 내렸다. 범행에 직접 사용된 화살이 부러졌다는 것과 압수대 증거로 제출된 화살 9개 중에는 부러진 화살이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화살이 없으면 그것이 무죄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총알을 발견하지 못하면 살인사건도 무죄고 드라이버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도사건도 무죄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의 배에만 맞은 화살이 촉이 뭉뚝해지고 깃이 부러지긴 힘들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화살은 어디에 맞은 것일까? 실랑이 중 어딘가로 발사된 것인가? 사람을 맞춘 것인가? 사건의 중요한 단서는 사라져버렸다. 제가 주장하기에는 피해자가 그 정도 다친 것은 진짜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석궁 위력이 엄청났어요. 그게 5mm짜리 한판에다가 보통 3장, 9장 정도 책상 두 개만큼 있어요. 이 한판에다가 들어가는 뒤쪽으로 화살이 이만큼요. 15cm 그만큼 이게 또 다른 의혹은 박 판사의 상처다. 실제 석궁을 제대로 겨눠서 쏜다면 그런 상처는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건 직후 경찰은 김 교수의 석궁으로 실험을 했다. 2m 내의 거리에선 정조준을 해서 쏘면 화살은 의류를 관통해 돼지고기의 10cm 이상의 깊이로 박혔다. 그렇다면 박 판사는 어느 정도의 상처를 입었던 것일까? 석궁에서 발사된 화살에 왼쪽 아랫배를 맞아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장기는 손상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 초기 언론에서는 박 판사의 상태가 심각한 듯 보도했다. 우리는 그의 상처를 가장 먼저 응급처치한 119 대원들을 만나봤다. 석궁이기 때문에 제가 석궁 전문가는 아니지만 석궁이 장전이 돼가지고 발사가 되면 위력이 굉장히 제가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고 갔었는데 판사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이렇게 튕겨져 나갔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상처는 그냥 이렇게 살짝 찍힌 정도였어요. 박 판사는 1.5에서 2m에서 쏜 화살이 배를 맞고 튕겨나갔다고 증언을 했고 상처는 지름 0.5cm 정도였다고 한다. 여기 만약에 인주를 묻혀가지고 여기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딱 찍으면 기자분이 보시기에 얼마 정도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딱 찍었다 하면 그게 한 대충 그 정도 상처가 되지 않나요? 박 판사는 응급처치가 끝나고 근처 한 병원으로 이동했다. 이 병원에서는 당시 그의 상처를 길이 0.7cm, 깊이 2cm 정도였다고 확인해줬다. 그를 치료했던 의료진은 3, 4일 정도 입원할 수준의 상처였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다시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12일간 입원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있어가지고선 뭐 지금 제가 알기로 이 경우에서 전치 2, 3주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전치 2, 3주면은 굉장히 가벼운 상처거든요. 웬만큼 좀 심하게 애들끼리 싸워도 4, 5주 정도는 금방 나오니까 양형의 형평성 문제가 제일 클 겁니다. 양형의 형평성 문제요? 왜냐면은 유사한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실형까지 안 가고 보통 집행유예로 끝나는데 이번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4년의 실형이라고 하는 상당히 무거운 형벌을 가했거든요. 이게 이제 왜 다른 사건의 경우는 안 그렇고 이 사건만 특별히 그러냐.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약 지름 1cm, 깊이 2cm였던 박 판사의 상처. 과연 이 상처는 석궁을 겨로 쌌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일까? 경찰 실험 결과로는 답이 안 나왔다. 김 교수 측에서는 좀 더 정확한 재실험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실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쐈을 때 2.5cm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비껴 맞으면 조금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자는 거 아닙니까? 감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확고하게 바보는 앞에서 실험하자는 겁니다. 석궁 실험 검증 신청은 기각합니다. 이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부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또 있었다. 아나 저좀 풀릴 수 있어요? 언제 아, 있어요? 언제? 아내랑 기에 따라서 지가 이제 뭐 당기거나 지가 스치거나 아내랑 지가 아까 속공을 대고 있다 보면 이 손에도 자기도 모르게 풀릴 수도 있어요. 풀립니다. 석궁의 안전장치는 실제로 적은 충격에도 쉽게 풀린다. 실랑이 중 우발적 발사의 가능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안전장치를 풀고 주저함 없이 박 판사를 향해 석궁을 발사했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문처럼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고 제대로 겨누어 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PD수첩이 직접 석궁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박 판사가 입었던 옷을 순서대로 입힌 마네킹을 준비하고 배 부위에는 25cm 두께의 돼지고기를 넣었다. 2m에서 가깝게 접근하며 정조준에서 쐈을 때 화살은 의리를 관통하고 최소 6.5cm, 최대 12cm의 상처를 냈다. 박 판사가 입은 2cm의 얕은 상처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실랑이 상황을 가정해 한 팔 정도의 거리에서 비껴 발사한 경우 약 2, 3cm의 상처가 났다. 사건의 진실을 실험이 밝힐 수는 없지만 증거 재판주의를 표방하는 형사 재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자료일 것이다. 뭐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이 제기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피고인은 나는 무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사람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이제 그 증거들로 봐서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해야 될 것인데 피고인이 제기하는 그런 뭐 주장이나 그런 의혹은 이제 피고인이 이제
그 피해자를 쏴서 상해를 입혔다는 거기에 이제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김보수 PD, 이 재판부 스스로도 부러진 화살이 있었는데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인정을 했는데 그 화살이 사라졌다고 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하지만 사라진 화살은 신랑이 좀 우발적으로 발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네. 고의적으로 박 판사를 겨누고 쏜 것인지를 알려줄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네. 고의냐 실수냐에 따라서 김 교수의 형량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김 PD가 직접 석궁 실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잠깐 좀 비출 텐데 지금 이게 사라져버린 그 부러진 화살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아주 딱딱한 물체 같은데 날아가서 부딪히면 이렇게 이제 부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실제로 실험 도중에서 화살이 벽에 맞고 마네킹에 맞고 부딪혔을 때 화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러졌었는데요. 네. 물론 손으로 부러뜨리거나 그다음에 계단에 놓고 발로 밟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부러졌었습니다. 하지만 고기에 맞고는 촉이 뭉툭해지거나 깃이 부러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재판부는 왜 이런 석궁 실험을 비롯한 각종 검증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짜인 각본 하에 진행되는 재판이어서 김 교수가 주장하는 진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교수의 석궁 사건은 그의 가족의 삶도 완전히 바꿔놓았다. 집안에서 그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던 만큼 가족의 절망 또한 깊었다. 아 차라리 법관이로 했으면 좀 적긴 하지. 수학해가지고서 수학만 잘하면 뭐예요. 넘어가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허섭구나. 내가 이래서 그냥 한탄만 해도 한탄하면 소용있어.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와. 그는 촉망받는 수학 천재였다.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유학을 한 후 34세 나이에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명됐다. 교수로서의 연구 성과도 뛰어났다고 한다. 그의 인생의 갈림길은 1995년에 찾아왔다. 김 교수가 대입 본고사 수학 문제 오류를 지적한 후 다음에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을 하고 만 것이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에서는 올바른 답에 값비싼 대가라는 제목으로 김 교수 사건을 다루며 한국 수학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1996년부터 12년간 자신의 교수직을 회복하기 위한 각종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이어 패소하고 만다. 이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본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판사들이 기분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 사안을 보면 당연히 자기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끝에 가서 판결은 엉뚱하게 내린다고 그래서 자기는 판결 테러에 당했다고 그 수백 수십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법 무시하는 판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직접 따지러 간 겁니다. 석궁 사건이 벌어지자 법조계는 사법 테러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모든 국민 심한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퇴근 후 피습 소식을 보고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잠시 후 박 부장 판사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바로 다음 날에 사법부 테러로 규정하는 순간에 이미 이 사건은 끝난 사건입니다. 재판이고 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테러인데 엄단만 남아있는 거죠. 구속 하루 만에 김 교수에게 언론과의 접견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국민 저항권이 무슨 말씀이세요? 잠깐만요. 가족과의 면회까지 금지됐다.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족인데 어떻게 안 되느냐 무슨 우리가 간첩도 아니고 간첩이라 하더라도 가족은 면회가 된다고 이런 적이 없었대요. 경찰서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형사군이
여태까지 가족, 친족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면회가 됐는데 검찰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 성파서가 생기고 난 이래 아마 사회적 이슈가 제일 큰 사건이었다고 봐야 되겠지. 박정 판사가 지금 주 앞에서 피습을 당했는데 당연히 흉여자로 봐서 최고의 사건이라고 봐야지. 살인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 교수가 말하는 석공 사건의 진실은 묻혀졌다. 있으면 차분히 진술해 주세요. 처음부터 변호사를 아무도 안 맡으려고 했거든요. 오늘 딱 변호사를 딱 했어요. 누군가 하시겠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막 다행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못 하겠다고. 그래서 한 다섯 번을 저희가 캔슬 당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미 끝난 게임이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항소심 판결문에는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사법부에 대한 위해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양형 이유에서도 사법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죠. 근데 그런 것은 좀 길게 보면은 이제 판사의 지위가 이렇게 이제 뭐랄까 좀 권위주의적인 색채가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는 시민들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를 건드리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4년 실형 선고 속에는 이번 석공 사건과 관련이 없는 법관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포함돼 있다. 김 교수는 지난 2005년 대법원 앞에서 1년 반 동안 1인 시위를 했는데 이때 거론된 4명의 법관들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상한 점은 해당 법관 4명이 직접 김 교수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는 대법원 경비대장이었다. 그는 무슨 까닭으로 김 교수를 고발한 것일까? 개인적으로는 내가 슬픔에도 없는 거고 저는 그런 거죠. 저 개인적으로 그 사람하고 뭐 아는 관계도 없는 거고 거기 재판 사무국에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사무국에서도 그러다는 내 개인적이 아니고 이거는 대변 관리 대장 명의로 나간 거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그래서 거기 이렇게 이심 조직에 있으면서 내가 뭐 안 하겠다 내가 못하겠다니까 그 대법원 경비대장 그랬는데 이제 본인은 명의만 빌려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수 있나요? 그건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죠.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당사자 간에 있어가지고 행거 이건 처벌하지 맙시다 하면은 반의사 불벌죄 해가지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닌 명예훼손을 갖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를 빌려서 했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1인 시위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일이 흔한 것일까? 각 법원 담당자들에게 물어봤다. 저희 여기 의정부에는 1인 시위가 뭐 많지 않았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형사처벌 하거나 고소하거나 그런 일정은 없거든요. 한 건도 없나요? 네. 그런데 그럼 이쪽에서는 네, 그런 없지. 전례가 없네요. 네, 없지. 판사님들이 직접 나서갖고 막 명예 소송. 그냥 없잖아요. 법관들이 되게 중요한데 할 수 있지만 그런 법관의 어떤 위치에 있어서 고소하는 것은 못 봤어요. 석공 재판 초기만 해도 김 교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약속대로 법을 지키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는 법이 공평하다고 믿었고 그가 기댈 곳은 정의로운 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법부는 이제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법부까지 가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사람은 다 약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사법 밖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렇지만 법을 제정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없거나 이런 사람은 오직 정의나 이런 거에 의해서만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약자들. 이 법원은
이제 판사로 보면 여러 사건을 하지만은 그 재판 받는 사람에서는 이게 자기 인생에 걸린 문제거든요. 김보수 PD, 김교수 석궁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민원 처리 업무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준비해 간 칼로 등기 소장을 찌른 사건이었죠? 예. 이 사건은 살인미수로 기소가 되었지만 네.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심리치료를 명령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그 이유를 피고인의 불만이나 오해를 해소시키는 역할 또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석궁 사건과 비교가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네, 취재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석궁 사건 재판 이후에 사법부의 권위 실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법부는 무리가 있는 판결을 통해서라도 법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모양입니다만은 법관의 권위는 누구에게나 진실과 법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판결을 내릴 때 저절로 서는 것이지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을 통해서 억지로 세워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법 피해자라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사법부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난 3월 4일 PD 수업을 통해 방송된 이후 시청자 여러분의 큰 분노를 일으켰었죠. 용인대 신입생 강장호 군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선배들의 구타가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4일, PD수업은 훈련 이틀 만에 식물인간이 된 용인대 동양무예학과 신입생 강장호 군의 안타까운 사연을 방송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용인대는 사고의 원인이 강장호 군 본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PD수첩의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선배들의 가혹행위와 혹독한 훈련이 무도인을 꿈꿨던 한 청년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월 4일 오전 강장호 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죽음의 진실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6일 부모님은 장호 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하도록 의뢰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진실마저 묻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부검 결과가 나온 후 경찰은 장호 군의 과 선배 4명과 지도교수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선배들이 알루미늄 검으로 장호 군을 구타했고 후방납법 훈련을 강압적으로 시킨 일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41일째. 장호 군의 어머니는 이제야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건장한 신입생이 훈련 중에 죽었는데도 미적대다가 PD수첩이 나서니까 그제야 적극 수사에 나서는 경찰. 해명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놔둔 채 판결을 내리는 법관. 또 금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염치고 양식이고 내팽개치고 국회의원 공천받으러 달려가는 할만한 인사들. 도대체 보통 서민들은 누굴 믿어야 합니까? 하긴 누가 해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들이 스스로 적극 나서는 수밖에 없겠지요. 봄비가 오고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방송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